大家好，我是 Bobo。여러분 안녕하세요, Bobo입니다.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어 욕을 가르치고 있어요. 되게 심한 욕입니다. 사실은 예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안 써요. 저 주변 사람들이는 거의 쓰지 않는 말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중국어 배울 때 중국어 말투나 중국어 말하는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욕을 갑자기 얘기하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한국 친구에게 중국어 욕을 듣는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욕으로 인사했어요. 중국어로. 그때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표정 관리도 실패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 얘기하는 문장은 바로 남자 선식기예요. 여자에게, 저한테. 그래서 저 표정 관리는 어떻게 해요, 근데? 만약 중국 친구가 당신에게 씨, 뭐뭐, 이걸로 인사해주면 당신 생각이 어때요? 안 좋았죠? 그럼 언어는 여러분 일상생활 중에서 말할 수 있는 원망할 때쓸수 있는 중국어 욕을 가르칠게요. 필요할 때 쓰시면 돼요. 보통 생활 중에서 많이 나오지 마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잠깐만요. 이 이미지는 좀 욕을 가르칠 수 없어요. 잠깐만요. 준비됐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滚, 滚, 꺼져. 네, 맞아요. 이거 말은 언제 써요? 거기 친구 사이에서 쓸수 있어요. 그냥 꺼져. 중국 사람들이는 많이 써요, 이거. 滚, 滚, 闭嘴, 闭嘴, 닫혀. 闭嘴. 이건 사실은 친구 사이에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한국 사람보다 사실은 그렇게 심하지 않나요? 자주 써요. 闭嘴. 닫혀. 我的妈呀. 我的妈呀. 아이고, 어머마. 이거예요. 감탄할 때 써요. 놀랄 때도 쓸수 있어요. 이해 못할 때도 쓸수 있어요. 我的妈呀. 비슷하는 거? 天哪! 天哪! Oh my god! 똑같아요. 天哪! 와, 天哪! 天哪랑 이어서 얘기하는 말은 有没有搞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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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말이요? 天哪!有没有搞错? 마냥 순시를 받았어요. 약간 무리한 일이를 생겼어요. 그때는 天哪!有没有搞错? Oh my god! 믿어도 되나? 이거 많은 일이요? 예의 있어? 아, 이런 거요. 天哪!有没有搞错? 또한 번. 天哪!有没有搞错? 熊孩子, 熊孩子, 새끼야, 똑같아요. 말안 듣는 애기에게 쓸수 있어요. 귀여운 말, 귀여운 말, 괜찮아요. 예를 들면 이 애기가 너무 시끄러워요. 熊孩子, 이 애기가 당신 화장품 다 부셔버렸어. 熊孩子 얘기하시면 돼요. 熊孩子, 熊孩子. 출소 때 熊孩子들 잘 만나세요. 兔崽子, 兔崽子, 兔崽子는 토끼 새끼는 뜻이에요. 우리 동북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애기나 성인들이 다쓸수 있는 말이에요. 새끼야랑 똑같아요. 兔崽子, 많이 심각하지 않나요? 쓸수 있어요. 兔崽子, 小兔崽子. 오케이. 该死,
까이스. 까이스 이 말은 한국어 재수 없다 이거랑 좀 비슷해요. 영어 dumb. 아, 왜 이래? 왜 이런 일이 생겼어? 까이스. 까이는 해야 한다. 쓰는 죽다는 뜻이에요. 까이스. 재수 없어. 나 왜 이런 멍청 일을 했어? 까이스. 아, 왜 이런 일이 생겼어? 까이스. 남조 사람과 대만 사람들이 많이 써요. 까이스. 이거는 괜찮아요. 얘들 원정할 때 아, 길이 잘 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실수 났어요. 아야, 까이스. 재수 없어. 왜 이래? 까이스. 少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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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少来는 그만해. 그만해라. 나 이미 알았어. 사기꾼 당신에게 어떤 나쁜 일을 하고 싶을 때 티가 났어요. 그때는 少来. 나 이미 알거든. 少来. 애기가 도움 받고 싶을 때 항상 엄마 예뻐. 이제는 엄마는 어떻게 얘기해? 少来. 그만해라. 얼마 필요해? 少来. 이 말은 정치인에게도 쓸 수 있어요. 아이야, 또 거짓말하고 있구나. 少来. 나 안 믿어. 少来. 이제 그만해라. 少来. 少来. 蠢货. 蠢货. 멍청아, 바보. 蠢货. 또 한 번. 蠢货. 蠢은 원래 바보는 뜻이에요. 货는 물건이요. 蠢货. 멍청이야. 蠢货. 이거는 상대방과 조금 아 그냥 멍청이야. 한국어 멍청이랑 똑같아요. 아, 蠢货. 脑子进水了吧. 脑子进水了吧. 脑子 머리 뇌. 进水 물 들어갔어요. 脑子进水了吧. 너 멍청이야. 랑 똑같아요. 脑子进水了吧. 상대방 얘기하는 말을 약간 이해 못해요.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脑子进水了吧.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脑子进水了吧. 他脑子进水了吧.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他脑子进水了吧. 머리에 물 들어가나? 脑子进水了吧. 脑子进水了吧. 想得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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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강금 좋네. 상대방 꿈 꾸고 있어요. 이게 뭐야? 想得美. 想得美. 이런 꿈 꾸지 마. 想得美. 또 한 번. 想得美.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야, 네 통장 돈을 나한테 줘봐. 나 좀 장사 좀 할게. 나중에 우리 결혼하자. 想得美. 想得美. 你刷牙了吗? 你刷牙了吗? 양치했어? 刷牙. 양치. 你刷牙了吗? 이 말 무슨 뜻이야? 상대방 입에서 냄새 나요. 중국어 욕은 脏话라고 얘기해요. 그죠? 더러운 말. 당신 입에서 더러운 말 많이 나오니까 입에 냄새 나요. 만약 상대방 얘기하는 말을 조금 예의 없어요 하고 욕 많이 했어요. 당신 입에 어떡해요? 양치했어? 你刷牙了吗? 말 똑바로 해. 그거랑 비슷해요. 你刷牙了吗? 말 똑바로 해라. 你刷牙了吗? 你刷牙了吗? 무슨 말을 그 당시 하세요? 你刷牙了吗?
더러운 말 하지 마세요. 욕을 그만. 你刷牙了吗？你傻！ 바보냐? 你傻！傻는 그냥 바보. 你傻！바보냐? 이건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야. 정신 차려야! 비슷해요. 你傻! 정신 차려라! 你傻! 바보냐? 남자친구에게 돈 다 줬어! 지금 도망갔어! 你傻! 你吃药了吗? 你吃药了吗? 약을 먹었어요? 정신 차리세요! 랑 똑같아요. 你吃药了吗? 당신 지금 정상하지 않나요? 알고 있어요? 你吃药了吗? 또 한 번. 你吃药了吗? 다시. 你吃药了吗? 神经病. 神经病. 또라이야. 神经病. 이거는 많이 해요. 한국 문화랑 좀 비슷해요. 우리는 친구거나 아니면 이해 못하는 일이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특히 여자. 신진병. 신진. 많이 써요. 괜찮아요. 약해요. 疯子. 미친 사람. 疯. 疯子. 미친 사람. 아이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도 봐. 어? 미안해요. 얘 갔다 오다 이렇게 잡아야 돼요. 疯子 미친 사람. 疯子. 아야, 이제. 어, 알았어, 알았어. 얘 수술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성격이 좀 이상해요. 여자 같아요. 얘 원래 남자는데요. 중성화 수술 이후는 조금 애경도 많고. 에, 왜 애기 이야기 얘기해요? 아, 아, 疯子. 미친 사람. 疯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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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有病啊. 你有病啊. 你有病啊. 너 병 있어? 당신 정상이에요? 미쳤어! 랑 똑같아요. 미우빙아. 다시. 미우빙아. 병을 걸었어? 미우빙아. 아, 이거는 그냥 미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不要脸. 不要脸. 정말 뻥뻥스럽네. 不要脸.不要脸.脸은 얼굴이요. 不要는 필요 없다. 볼이 있다. 不要脸. 정말 뻥뻥스럽네. 不要脸. 找死啊. 你找死啊. 이 말은 언제 써요? 자주 써요. 특히 차 탈 때 사고 나기 뻥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우리 항상 운전하면서 창문 열어서 얘기하는 말이에요. 아, 중부산하는 이 말 나와요. 找死啊 니! 找死啊! 그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얘기해도 저 불평해요. 이런 영상 좋아하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 가르치는 중국어 필요하면 订阅. 谢谢. 다음 부분 봬요. 再见.